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숙박 전문가 JM이에요. 오늘은 또 제가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리뉴얼 하느라고 그 찜질방이 닫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리뉴얼 해가지고 오픈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은 찜질방에서 한번 꿀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괜찮아요? 위치는 지하 1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차장 A, D 나가는 쪽 옆에 보시면 스파 오네어라고 있네요. 어렵지는 않네요. 이게 신발장이랑 옥키고요. 네. 이게 사우나 수면실 이용할 때 찍고 들어가는 게이트 카드예요. 아, 지금 편집 중인 JM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꿀팁 몇 개 드리겠습니다. 그 찜질방 같은 경우에 저녁 9시에서 10시 정도가 되면 이미 꽉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고 늦게 오는 손님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시 정도에 가가지고 키를 미리 받아놨고요. 11시쯤에 한 번 더 물어봤더니 남자 쪽은 다 꽉 찼다 그러고 여자 쪽은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있으시면은 조금 일찍 가셔가지고 씻으시고서 이 자는 자리에 보면은 매트가 조금 두꺼운 아이가 있고 얇은 아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두꺼운 아이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좀 자리를 선점하면 좋을 수도 있고요. 물론 중간에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해가지고 자리를 뺏길 수도 있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다시피 12시간에 22,000원인데요. 나는 8시간 이내로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4시간짜리로 두 번 끊어가지고 2만원만 내고서 8시간 이내로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끊은 시간보다 초과가 될 경우에는 1시간에 3,000원씩 부과가 됩니다. 저는 12시간짜리로 끊었는데 따로 짐 보관료는 내지는 않았고요. 이 모포를 빌리는데 2,000원을 더 내야 됩니다만은 밤에는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근데 새벽에 한 6시, 7시 되니까 추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번 깨기도 했는데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000원 내고서 이 따뜻한 담요를 빌리시기도 추천을 드리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수건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건을 가지고 대충 좀 이렇게 덮고 자도 괜찮은데 여자 쪽은 수건을 두 개까지밖에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수건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추울 때를 대비해서 모포 빌리는 거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뭐 다라큐 리뷰도 했습니다만은 그쪽은 뭐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 제대로 된 자기 공간이 있고 침대 위에서 잘 수 있고 수면의 질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다라큐에는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뭐 섞어가지고 다라큐에서 자면서 이쪽에서는 뭐 7,000원 내고 사우나만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혹은 찜질방에서 뭐 12시간에 22,000원 내고 주무셔도 괜찮은데 확실히 저렴한 만큼 수면의 질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단점은 확실히 이렇게 떼져가지고 한 방에서 자는 거다 보니까 뭐 옆에서 코 고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친구나 가족끼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조금 그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아침이 되니까 뭐 알람 맞춰놓은 사람 그리고 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또 본인들끼리 대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명도 아무래도 조금 밝아지고요. 뭐 청소하는 소리 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늦잠 자기도 조금 어려워요. 근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번에 새로 리뉴얼이 돼가지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목욕하는 것도 굉장히 이쁘고 잘해놨고요. 샤워실도 이렇게 개인실로 만들어놔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편하게 샤워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찜질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땀 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찜질도 할 수 있고 또 출국하기 전에 아침에 뭐 목욕하고 이렇게 샤워하고 하면은 상쾌한 기분으로 출국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을 정리를 하자면은 선착순으로 자르기 때문에 너무 늦게 가시면 안 돼요. 8시, 9시 정도에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대나 이어팁 혹은 노이즈 캔슬링 핸드폰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이 됐을 때 조금 쌀쌀해지니까 자기가 덮을 게 있으면 준비를 하시고요. 없으면은 뭐 2,000원 내고 모포를 대여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에이. 기래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로 가세요.